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수 송칠 그날이 이 목숨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난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이 시 속에서 나오는 종로의 인경이 나오죠. 종로의 인경은 지금의 보신각입니다. 우리 제아의 종소리를 몇 번 울리나요? 33번 울리죠. 민족대표 33인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보신각이 조선시대는 통행금지를 알리는 시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이 동으로 만든 종을 내 머리가 들이받으면 종이 깨지나요? 내 머리가 깨지나요? 내 두개골이 깨어져 진다 할지라도 광복에 오달라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 시무 선생님 이름을 훈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훈은 호입니다. 필명입니다. 이렇게 1926년 우리나라에서는 최초 영화 소설 탈춤을 연재하게 되죠. 동아일보의 동생이 큰 대자를 쓰는 건 너무 죄송하다. 그래서 당신은 더울훈으로 바꾸게 되죠. 시무 선생님 만수영당에 참여했다가 3월 5일날 잡히는데 서대문형무소에 옥살이를 하게 돼요. 시무 선생님 3월 5일날 잡혀 들어갔다고 했죠. 학생 신분으로. 두평 남짓한 곳에 19명이 생활하는 28호의 수감생활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지금 감옥에서 어머니께 올린 글을 이 감옥. 지금 우리나라 조국에는 나 같은 자식을 둔 어머니가 몇천 분, 몇만 분이 계시다고 했어요. 나는 그런 내가 사는 나라, 조국을 위해서 내가 대한독립 맛을 외쳤다. 시무 선생님 옥살이를 하고 나왔을 때 일본 경찰이 자꾸 미행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망명을 떠나게 되는 거죠. 북경에 가서 제일 먼저 쓴 시가 북경의 거린입니다. 나라를 잃은 조선의 하늘보다는 북경의 거지가 더 자유롭지 않은가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시무 선생님 순종이 1926년 4월 25일날 승하하셨는데 29일날 도남문 앞에서 장례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시를 쓰시는 거예요. 통곡 속에서 우리나라 전국의 남녀노소 말고 없이 다 통곡을 부르시다. 이 시 한 편이 시대일보 5월 17일자에 딱 한 번 실리면서 순종의 인산일 6월 10일날 반세운동이 일어납니다. 시무 선생님의 가족이 왜 30년 뒤에 이렇게 당진으로 낙향하게 됐을까? 승희의 친정이 이곳 모공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진외가가 있는 당진의 가족들이 아니를 생각하고 아버지가 낙향을 결정하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무 선생님이 이곳으로 낙향을 하실 때는 1932년도죠. 돈과 부모님이 사시는 집에서 약 2년 동안 사랑방에서 기거를 하면서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하셨어요. 아버지가 이 일대 땅을 주십니다. 약 800몇평. 물뿌리를 그만 잊어버리시게 돼요. 이 물뿌리를 주워서 사방을 둘러보신 거예요. 지금은 부업공단이 들어섰지만 바로 길이 생긴 그 자리는 행담도 당진 사람들이 그 섬을 갖다가 가치네 섬이라고 합니다. 가치네 섬이 여기서 다 보였다. 당신이 집을 짓고 당신이 당호를 필경사라 한다. 농부가 밭을 가는 마음으로 글을 쓰는 사람의 집이다. 문패를 만들어 달아났죠. 그 집 안에서 시무 선생님은 산록수 소설을 55일 만에 집필하시면서 동아일보 15주년에 1등으로 당선이 된 거예요. 이 산록수 소설을 영화하려고 몇 번에 걸쳐서 조선 총독부에 노크를 했지만 좌절됩니다. 한성 도서출판사에 올라가서 밤낮없이 작업을 하지만 그만 그때 전국을 쓸던 장티푸스에 시무 선생님은 일어나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게 되죠. 나이는
막내 아들이 1살, 둘째 아들이 3살, 큰 아들이 5살이었어요. 부인의 나이는 시무 선생님 36살에 24살밖에 안 됐습니다. 시무 선생님 돌아가시고 그 이듬해 37년도에 필경 사는 빈집이 돼버리면서 어머니는 세 아들을 데리고 서울로 떠나게 되죠. 한국전쟁 때 큰아드님은 의용군으로 지원하면서 북으로 납북됩니다. 시무 선생님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드님은 지금 현재 미국에 계십니다. 어머니가 늘상적으로 밥상 앞에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그래요. 네 큰형이 살아계신지 정말 보고 싶다. 사무치도록 그리웠다라는 표현을 밥상머리에서 하신다라고 그래요. 막내 아드님의 따님과 아드님이 교환학생으로 중국으로 오게 되죠. 훗날에 막내 아드님 아들이 동양학을 전공을 하면서 중국으로 유학을 오게 됩니다. 중국에 와서 북한 유학생들을 통해서 큰아버지 소식을 알아냅니다.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됩니다. 1950년도에 헤어져 우리가 88 올림픽 치르던 그 해에 37년 반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머니와 어머니 막내 아들, 막내 아들의 자식들과 함께 북한에 가서 1박 2일 동안 만나셨다고 합니다. 상록서 소설을 55년 만에 집필하셔서 동아일보 15주년이라는 일동으로 당선이 된 책상이죠. 당진 사람들의 문화와 역사가 숨쉬고 있는 섬을 우리는 갇힌 섬이라고 부르죠. 갇힌 섬을 배경으로 시무 선생님은 7월의 바다를 쓰셨어요. 아무도 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그 섬에 들어가 보니 마지막 한 집에 한 루파와 아들 레외와 손주가 있는데 손주가 몇 개월 안 돼서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 아이를 보고 그 이듬해 다시 그 섬을 들어갑니다. 벌써 그 아이가 도그리 떼서 기딱지도 물어뜯으며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도 않을 것 같은 저 무인도 섬에, 무인도 같은 섬에 생명이 피어나고 있는데 저 어린 생명이 병 없이 자라서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상록수같이 교목같이 자라주길 바라는 염원에서 쓴 시문 선생님의 갇힌 섬을 배경으로 쓴 시가 7월에 받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7월에 받아 사무실에